신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잇따라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입니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정당이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후보의 사과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지 못한 신용에 불과하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허한 사과 바불은 2차 가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2차 가해를 중단하십시오. 지속적인 2차 가해는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즉각 인종섭씨에 대해 당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